들어온다, 들어온다. 와. 뭐야? 모델 같아. 이제 말해도 돼? 천천히. 천천히.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우와. 와. 어, 잠깐만. 우리가 첫 번째인가 봐. 뭔가 성당에서 결혼식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지? 우리 성당에서 결혼하고 싶었잖아. 앉아보자. 우와. 사람들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첫 번째인 줄 몰랐어. 뭐 하고 있어야 되지? 우와. 웃겨줘. 에? 에? 와, 사랑꾼이시네. 근데 사실 저게 그렇게 재밌진 않거든요, 지금. 근데 또. 근데 예비 부부는 또 뭘 해도. 예, 깔깔깔깔. 꿀 떨어진다. 좀 타고 있을게. 우와. 챙겨주시는 거 봐. 다정하고 애기 다루듯이. 8월에 결혼 준비 중이시대요. 야, 진짜 결혼 얼마 안 남기셨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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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8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신혜선의 남자 최강원입니다. 너무 사랑스러우시다. 저는 배우 쪽으로 일하고 있고요. 천만 단역이라고 극한 직업의 제복 경찰 역할로 잠깐 나왔었고요. 경찰 앵커, 경찰. 뭐라고요?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열심히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배우입니다. 저는 광고나 뮤직비디오 만들고 준비하는 아트 디렉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븐틴, 프로미스 나인, 에스파, NCT 나열을 제가 다 하기가 힘들어서. 네. 그 효연이 뮤직비디오도 같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굉장히 유명한 미술 감독. 와. 어? 오셨다. 우와, 키가 크신데? 와, 와 비율이 봐. 비율이 장신 커플이다. 진짜. 내년 4월. 와. 계속 갑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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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키가. 운동하신 커플이신가 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두 분 다 엄청 크시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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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모델 커플 같으세요. 저 엄청 다른 종족이네. 제가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눈에 띄어서 관심이 많이 갔고. 키가 어떻게? 아, 저는 190. 190. 아.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내 유일한 무기는 오빠의 얼굴? 키까지 크면서 잘생긴 남자는 우리 오빠밖에 없지 않았나? 아, 근데 진짜 비율도 너무 좋으시고. 잘생기셨네요. 네. 콧대 봐요. 피지컬이 두 분 다 운동. 아, 네,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뭐, 배구 선수, 농구 선수. 조정 선수. 조정. 네. 조정 아시나요? 아, 조정. 네, 장난 아시겠네. 조정 하시는 분들 힘이 진짜 엄청 세시던데. 네, 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 선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바이벌, 대결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어서 우승은 저희가 하니까 들러리도 조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압살했다, 압살했어. 내가 퀸이다. 3개월? 3개월? 3개월인데? 3개월인데 벌써 결혼을 하신다고요? 왜? 와. Why?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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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연예계 쪽에 계신 분들 같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비주얼. 그러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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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니, 화려미.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걱정 안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진을 만나게 될 줄이야. 어머,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네. 저는 박아련이라고 하고요.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 중이고. 아련 언니는 몇 년 만에 보는 거거든요. 같이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 아, 그리고 그 언니 엄청 예쁘잖아요. 근데 하필 또 옆자리여가지고. 너무 귀여웠어.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경쟁자로. 아, 그러게. 그러네. 경쟁자네. 원, 투, 쓰리, 고. 오, 볼 수 있다! 국제 커플! 국제 커플. 우와, 우와. 진짜. 아, 외국인 분이신데. 너무 예쁘신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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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커플이 나올 줄도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국제 커플. 국제 커플.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 음악하실 것 같아. 미술이나 음악 하셨을 것 같아. 얼굴에 딱 그게 보이셔. 뭔가 포스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 좀 멋있어 보이는 커플? 어색해, 어색해. 초반에 좀 뻘쭘하실 것 같죠, 초반에. 의사소통이 잘 되시려나? 어, 다들 너무 이쁜데? 그러니까. 어? 어? 뭐야 지금? 뭐야? 한국말로 이거 후시 딴 거예요? 뭐야? 어, 다들 너무 이쁜데? 그러니까. 와. 예쁜 없죠? 다들 너무 이쁘다, 진짜로. 말투가 아예 한국인이세요? 아예 한국분이신데? 어, 귀여워. 약간 사랑하면 닮는다더니 지금 모든 커플들이 다 약간 느낌들이 맞아요. 되게 비슷해요. 맞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빠가 여기 앉아. 어, 서로 견제하는 눈빛들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나만 장갑 같지. 귀엽죠. 난 이게 이번이 포인트거든. 여보는 귀여운 담당인가 봐. 아~ 나 잘 못 보겠어요. 아우, 아우, 아우. 나 막 간지럽네. 강렬하다. 우와. 우와, 세다! 두 분 더. 우와. 오, 강렬한 빨간 머리죠. 와. 어마어마하시네. 우와. 너무 좋은데? 멋있는데? 뭔가 예술하시는 분들 같죠. 우와, 우와. 우와, 이분들, 와, 뭐 하시는 분들일까? 우와. 우와.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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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이. 너무 멋있으신데. 너무 궁금했어요. 탈색을 몇 번 하신 걸까? 제 5원소 이후로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제 5원소. 다들 정갈하신데, 우리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제 머리와 이제는 비주얼이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게 조금 이질감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각각 그냥 웃었던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만나서 15년 숙성이 된 워킹 댄서 커플 이상민, 오세안입니다. 댄서들이시구나. 오, 립제이님이다, 립제이님. 오. 배틀이나 대회 나가면 1등 하자 약간 이렇게 해야 좀 제가 이게 에너지가 팡 올라오는 스타일이라서. 경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즐기는 편이고요. 무조건 1등. 그리고 15년이면 서로 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맞아. 저희가 이제는 15년이라는 굉장히 긴 연애를 하고 있어서 항상 같이 있어도 손을 잡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란히, 다른 분들에 비하면 조금 꽁냥꽁냥은 없네요. 조심, 다리. 나 바른 거 이거? 오! 야, 이거 느낌이, 야. 우와.
열팀 맞네. 귀가 격투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만두기, 만두기. 어, 눈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싸우면 좋겠다. 와, 눈빛이 살아 있으셔. 이야, 진짜 멋있다. 다들 귀는 깨끗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격투기 선수 34살 홍준영이라고 합니다. 야, 특수부대까지 나왔으면 체력이 엄청나실 텐데.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나영아, 고맙다. 나 때문에 이겼다. 어머, 웃을 땐 또! 웃을 땐 또 귀여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35살 박나영이라고 합니다. 몸 쓰는 거는 내 담당. 상대방을 교란시키는 거는 내가. 어, 말로 하는 거는 나영이가. 좀 오래 살아남으면서 아, 좀 나영이를 방송에 좀 많이 고마워요. 비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사실. 여기서 뭐 피지컬로는 거의 뭐 네. 1등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홍준영 선수가 우승이죠. 그렇지. 참 맛있다. 와, 여기도 와. 군남이시네. 어, 인물들이 다 멋있다. 좋으시네요. 그러게. 되게 대학생 같은데? 뭔가 막내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러게요, 되게 애기 같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남궁민 씨다 맞죠? 남궁민 연예인 남궁민. 남궁민 씨. 좀 입장하셨을 때 남궁민. 오. 어, 인맥이 약간. 원래 이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잡았더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살짝. 근데 이분들 왜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 잠깐만 자기야 나 원피스 슉. 됐다 가자. 어? 어? 잡았어. 응. 갑시다. 어? 아, 어? 천천히 말해. 아 이거 진짜 걸음이 빨라지고 있어. 불신 커플? 그분들 나는 솔로 옥순 씨잖아요. 네, 아, 싱글즈 나왔고 지금 이게 유니버스가 섞였어요. 아, 두 분이 만나셨구나. 아, 두 분이 사귀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요? 우와. 인크대? 너무 신기한데? 어. 어? 야, 그분 나는 솔로. 안녕하세요. 내가 오른쪽. 자기 왼쪽. 어떡해 너무 신기하다. 그 나는 솔로랑. 어, 아 어디서 봤다. 옥순 나는 솔로 옥순 씨 아니야? 아, 저 남자분 돌싱이. 맞아 맞아. 아 이 느낌 오랜만이다. 카메라 앞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살 유현철입니다. 네, 저는 올해 35살, 그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일단 저희 다른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서로 좀 응원하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일단 저희는 공통사항이 일단 다 양육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잘 통했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비슷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아,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아, 너무 예쁘다.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만났던 시간들이. 저희가 돌싱 커플이잖아요. 사람들이 돌싱 커플에 대해서는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결혼 생활한 사람보다 앞으로 40년, 50년 만날 사람을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인 것처럼 그런 커플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다, 빨리. 어떤 분들인지. 서로 정보가 없으니까. 아, 발레. 오, 너무 예쁘다. 아, 발레린. 오, 발레 하시나 보다.
인사.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레리나를 사랑한 발레리노 김태섭, 백지윤 커플입니다. 네, 저는 현재 국립발레단에서 8년째 활동하고 있고요. 여자친구는 발레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4살이고 33이에요. 아, 동안이시다. 엄청 동안이시다. 어, 창피해. 아, 더워.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유와 모험을 사랑하는 홍한석, 마리암 국제 커플입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25살 마리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 되게 좋아서 가지고 한국에 꼭 오고 싶었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국 남자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이번 기회에 2억 9천 받아가서 꼭 마리암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어요. 혹시 그럼 평소에 대화하실 때는 한국말로 하세요? 네, 영어 못해서. 영어 못해서. 미안.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토끼띠, 띠동갑 커플. 저는 87년생 카지노 딜러 성치현. 99년생 치어리더 김혜리입니다. 99년생 치어리더 김혜리입니다. 치어리더. 제가 나이는 좀 많지만 사실 허술한 점이 좀 있어서 제가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지금 이제 받아야 되는 돈이 한 딱 2억 정도가 되거든요. 웬일이야. 아마 두세 달 만에 갚겠다. 근데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좀 빌려줘라고 해서 되게 큰 금액을. 빚 얘기하니까 또 표정이. 4, 5년째 못 받고 있는 이자까지 하면은 제가 그거를 대출받아서 빌려줬거든요. 아,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느 누가 자기 대출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빌려줍니까? 거의 5년째 못 받고 있는 돈인데. 받아야 될 거 이번 달까지 아니야? 다음 달까지. 아,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뤄지고 있어서.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꼭 저희가 2억 9천 딱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격투기 선수 홍준영. 저는 패션 디자이너 박나영입니다.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남자친구는 많이 안 다쳤는데 제가 좀 많이 다쳐서 손 수술을 하고 휠체어 생활을 조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준영이가 좀 많이 케어해주고 해서 앞에 차가 음주운전으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크게 다쳐서 고생을 많이 했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 간이 침대에서 이 덩치 큰 애가 항상 같이 자줬어요. 아이고. 운동 끝나고 버스 타고 와서 자고 아침 일찍 또 운동 가고. 자기 시합 준비할 때였는데 시합 준비하면서도 저를 항상 휠체어 안고 휠체어 싣고 해서 공원 같은 데 막 앉혀놓고 자기는 운동장 뛰고 쉐도우 복싱하고. 3개월 만났는데 그런 사고가 생기고 또 자기 일을 좀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간호를 또 한 거잖아요. 진짜 남자죠. 아, 누군가가 이제 나를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너무 크게 느꼈어요. 멋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그 나영이 부모님께 제가 나영이 다리 재활 열심히 시켜서 이제 멀쩡하게 돌려놓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동거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만난 지 3개월 만에 사고가 나고 그때부터 동거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사고가 안 나고 동거를 안 했으면 진짜 피 터지게 싸워서 진작에 헤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힘든 시간들을 이겨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훨씬 더 이제 돈독한 사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2억 9천 가져가겠습니다. 2억 9천 가져가겠습니다. 제 겁니다.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면 네. 단단해지죠. 맞아요.